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사실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 많이 올리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하하카이드, 마티스 큐레이터, 그 다음에 저희 브로큰 엄벨라 재팬 콜라보 제품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제품이 나올 때, 뭐 저번에도 그 반팔티 나올 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브이로그 편집하지 않습니까? 편집 실력이 조금 나날이 늘어, 네이버도 말하기 좀 그러네. 어쨌든.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과정만 찍어도 사실 될것 같은데, 가방은 이제 저희가 또 무신사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그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조금 간단하게 가방을 소개하려고 하고, 이제 가방을 좀 꺼내보면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고, 이름은 이제 커버드백이에요. 커버드백. 저희가 뭐 과정을 다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물론 제 브이로그에서 과정을 다 보셨겠지만, 처음에 사실 원단 스와치를 고르는데 정말 고생을 1도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만들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제 미팅하다가 그 원단 스와치 막 이렇게 있는데 요거부터 보이더라고요, 사실. 요거부터 보여서 바로 이제 요걸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샘플도 한두번 보고 나니까 이제 나와버렸어. 최종 제품이 나와버렸고, 이제 사실 커버드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이제 약간 방수포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공사장에서 공사 자재를 좀 덮어놓거나, 아니면 이제 아시죠? 파란색 이, 알잖아. 그 느낌에서 이제 조금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가방을 이제 구성하게 된, 그러니까 조금 구성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평소에 하하카이브에서 산 가방하고 느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다릅니다. 하하카이드에서 만들어지는 항상 정제되고 뭔가 굉장히 캐주얼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는 완전 이 하하카이드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걸좀 하고 싶었고 완전 러프하게 맸을 때 쉐입이 잡히거나 이런 거? No, 필요 없어. 쉐입 물론 잡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거 넣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방이 구겨질 수도 있고 뭐 주름이 좀갈 수도 있고 내가 맸을 때그 형태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가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작 길에 간단히 조금 말씀드리면 원단 셀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전후 관계가 사실 원단 셀렉이 먼저 된게좀 웃기긴 한데 원단을 셀렉하고 나니 이 원단으로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러프한 느낌의 가방을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사실 이 패턴을 짜거나 디자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디테일을 넣거나 막 과하게 넣기보다는 정말로 쿨하게 러프하게 딱멜수 있는 가방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컬러가 지금 보시면 블루, 블랙, 화이트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블루 컬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블루 컬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뭐 제 감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제가 다 모르니까 제 생각에 있어서 굉장히 예쁜 블루로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사실은 원래 후보군에 없었던 컬러인데 뭔가 저희가 만들고 샘플이 나오고 메고 하다 보니까 아, 이 화이트가 조금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무채색이나 이런 코트 아니면 가죽 자켓 같은 거에 그냥 쿨하게 툭 맸을 때그 화이트만이 주는 매력. 어쨌든 제가 화이트 후드 집업도 많이 입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화이트 잘안 쓰는 아이템에 화이트가 들어갔을 때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까지 이렇게 했고 이제 맨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대로 맸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죠. 흰티에 청바지, 뭐 이런 캐주얼한 착장에도 여러분들이 툭 매셨을 때이 소재감 자체만으로 조금 포인트가 되면서 이렇게 막 뭔가 꾸민 듯한 가방을 맨 느낌이 아닌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와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 택이 생겼는데 이거는 생산 들어갈 때는 저희 택이 약간의 이슈도 나오지가 않았어가지고 이번 콜라보 제품군까지는 저희 택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즐겨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8월 12일 내일이죠. 무신사 라이브에서 저희가 또 판매를 합니다. 이제 무신사 라이브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무신사 라이브 뭐 특별 쿠폰 이런 게 있고 또 세일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매가는 6만 원 중반대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5만 원 초반대에서 적립금까지 사고 구매하시면 사실 실질적으로 4만 원 중후반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이브 중에 굉장히 또 좋은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요즘 좀 살찌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 좀 건강해져 보이시네요. 이런 걸로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저희 무신사 링크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 모델은 이제 저랑 거머님 둘이 했는데 뭐 그거는 사진을 제가 띌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편집할 때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때또 뵙고 여기서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